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코스피는 장 후반에 하락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 전환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뭐, 그렇게 좀 봐야 되고요. 우선 이제 코스피는 0.8%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1.4% 하락 마감 했습니다. 자, 환율이 1431.88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일 대비 좀 올랐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대로 영향을 좀 미쳤고,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그 10년물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도 4%를 또 넘어서면서 추세적인 부분에서 지금 유동성 축소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존재를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유가가 이제 85달러 수준을 다시 한번 좀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미국이 이제 전력 비축률을 연말까지 또 추가적으로 방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유가가 크게 뭐 하락을 하거나 큰 변동성을 보이진 않았다. 뭐 그렇게 봐야 되고, 오히려 이제 사우디는 오펙 플러스 국가들에게 같이 감산을 요청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국의 전력 비축료 얘기가 좀 상쇄됐다고 할까요? 그런 움직임들, 큰 움직임 없이 유가가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였다. 자,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4,001억 원 매수를 보였어요. 외국인들이 42억 원 매도, 기관이 4,097억 원 매도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최근에는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매도 나타내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고, 코스닥에서도 이제 개인이 3,077억 원 매수를 보인 반면에 외국인들이 1,503억 원, 기관이 1,675억 원 매도를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특징 네 가지 한번 뽑아왔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FOMC 발언을 오늘 좀 물고 늘어지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는 요인이 되었는데, 과연 그 발언이 악재인가,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인 약세를 좀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아시아 증시가 지금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오늘 홍콩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타났었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 증시도 안 좋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 증시가 지금 일본 엔화 약세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일본의 침체 국면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우리나라도 홍콩이나 일본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좀 심화되어서 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 부분인데, 좀 더 알아보고. 자, 세 번째, 원전 관련 주 오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뭐 폴란드 수출 이슈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반등세 좀 붙였는데, 자, 연속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FOMC 관련해가지고 베이지북 안에서 블러드 연은 총재였어요. 세인트 루이스 블러드 연은 총재인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많이들 보셨을 거고. 자, 뭐,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 내년부터는, 일부 완화될 것이다. 금리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도 완화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내년에 인플레이션도 완화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도 이제 완화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내년에는 이제 완화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 시장은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원래. 그러면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진적 금리 인상을 2019년부터 해왔었고, 근데 이제 트럼프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제 바이든에 대한 압박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을 많이 계속 돈을 푸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는데,
원래 이 블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시장에 규정하기를 이제 매파적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매파적인이라는 것은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에 좀더 중점을 두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더 무게를 두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매파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쏟아냈던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이 블러드 연은 총재가 얘기했던 것이, 금리를 우리가 연말에는 4.5에서 5%까지도 올려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3.25인데 이제 두번 남았죠. 두번 남았습니다. 11월 달과 12월 달에 남았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정책들이 결정이 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발언 자체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 결국 이제 11월 달과 12월 달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포커스 좀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11월 2일 날 이제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고, 12월 달이 14일이에요. 14일 날 이제 금리 결정하게 되는데, 자, 여기 두 번에서 현재 미국은 지금 이제 물가가 안 잡히는 상황이거든요. 유가가 안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유가가 안 내려간다는 것은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이 11월 2일 날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상당히 또 빅스텝 또는 이제 자이언트스텝을 한번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4.5에서 5%까지 맞추려면 이두번다한 번은 0.75, 한 번은 0.5를 해야 돼요. 그래서 1.25가 돼야지 4.5가 되죠. 근데 5%라면 0.75, 0.75.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4.5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도 할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번은 0.75, 한 번은 0.5 이상을 한다는 얘기가 될수 있고, 지금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더 0.75에 대한 카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런 금리가 미국은 계속적인 적극적 금리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증시가 이머징 마켓으로서 지금 불확실성이 좀 커졌던 양상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킹 달러,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여타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의 환율이 지금 약세 국면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나쁜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미국 이런 불확실성을 이제 상쇄할 수 있는, 그 바닥에서 한번 반등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결국 한 개밖에 없거든요. 바로 실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달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져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바닥 권역에서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그 그러니까 로블록스가 또 급등이 한번 나왔던 것처럼, 다른 여타 이제 기술주들도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내용은 앞서 유튜브를 좀 참고하십시오. 그렇다 보니까 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지금 다우 증시나 나스닥에 대한 하락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11월 달이죠. 실적 이슈가 끝나고 난 다음 11월 달에 과연 12월까지 호재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있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이 좀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이어갈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실적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이제 아시아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하락 자체, 이런 것들도 오늘은 하락했지만 지금 시장의 큰 특징 중에 한 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또 다시 빠지고 반등 나오고, 이것도 이제 되풀이하는 시장이거든요. 시장이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 그리고 횡보 및 조정이 나타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아니 그건 누구나 다할수 있는 얘기 아니냐,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조정도 나오고 횡보도 나온다, 이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만큼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코로나 때처럼 급락 이후에 급등을 바랄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장은 불가능하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제가 이럴 때부터 그런 시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차피 지금 현재는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경제 지표가 부진함으로써 나타나는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흘러내리는 시장이고 오르더라도 제한적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옆으로 기간 조정이 상당 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소나기가 내리는 시장은 2020년도 저 돌발적인 악재가 터지면서 내린 시장이 소나기 시장이나 지금은 가랑비 옷 젖는 시장이에요. 계속 조금씩 빠진 시장이에요. 오늘도 우리 회원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백화점 종목이라고 하죠. 우리 회원분들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도 얘기했던 것이 백화점 종목 하시면 안 된다. 지금 이제 종목을 최대한 줄여서 종목을 축약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현금화를 반드시 일부라도 하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내 계좌를 살릴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다, 목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이렇게 시장이 흐지부지하게 이제 기간 조정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면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패배를 하게 되면서 계좌가 정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반드시 이제 미리 준비를 좀 하는 전략으로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제 말을 꼭 들어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아시아 증시에 대한 하락도 뭐 단기간에 뭐 하락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오늘 시장이 조금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또 내일 시장에서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자, 오늘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원전 관련이었어요. 한국수원자력공사에 대해서 2주 내 폴란드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할 것이다.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공개방송 때 했던 얘기 뭐였습니까? 기존 움직임이 나왔던 테마주들,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자, 이틀 전에 방산주가 움직였어요. 이틀 전에 방산주가 움직이고 오늘 원전 관련 움직였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현재 시장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이 기존에 움직였던 테마주들이 순환매를 돌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계속적으로 이제 해먹었던 종목을 가지고 빠지면 다시 해먹고 그것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랬죠. 오늘 또 다시 한번 원전 관련주 움직였는데 지금 원전 관련주가 어떤 포지션이었는지를 한번 같이 보자고. 자, 원전 관련주에 대한 위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우선 우진 같은 기업들 오늘 반등 나왔는데 어때요? 자,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컸어요. 상당히 큰 상황에서 지금 반등을 붙여내면서 다중바닥에서에 대한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자, BHR 어때요? 마찬가지로, 자, 최근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반등을 붙여내는, 자, 낙폭가에 대한 반등을 붙여내는 모습이었다. 자, S&T 에너지나 자, 이런 것들도 최근 하락에 대해서 이제 반등을 포지션을 붙였고, 자,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하락했던 구간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세. 자, 그리고 지금 뭐 한전 KPS나 한전 기술 다들 어떻습니까?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띠면서 바닥에서 반등을 붙여내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결국에는 기존의 이슈가 되었던 테마군들 안에서 낙폭이 컸던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반등을 붙여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죠. 자,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신규적 테마가 드러나는 시장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테마들에 대한 낙폭과대 또는 이제 노출되어 있는 부분 자체에서 시장의 순환매를 돌 뿐입니다. 자, 그렇게 인지를 하고 보면 시장이 결국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낙폭과대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포커스가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원전 관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앞서 봤던 것처럼 일주일 내에 보도의 발표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내일 또 다시 한번 기대감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틀 정도에 대한 부분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겠지만 또다시 이제 뉴스가 재료가 발표가 되면서 또다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가 도는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방산주도 한번 봤고 원전주도 한번 움직임 나오는 거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럼 태양광도 마찬가지. 그리고 풍력이나 뭐 수소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 소외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더 수급이 유입되면서 반등 붙이고 그러다가 또다시 한 번 더 로봇 관련주도 지금 또 쉬어갔죠. 그 로봇 또 다시 한 번 튀는 모습 나올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노출되어 있는 호재에 대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시장을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오늘 뭐 큰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면서 조정 양상을 보이고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어차피 오늘에 대한 하락은 또다시 한 번 더 내일 시장에서 또 반발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락했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요. 또 내일 시장에서 다시 한 또 즐겁게 하면 되는 거니까 시장에 대한 등락이 그만큼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저희가 내일장 추천주 보기 앞서 7월달, 뭐 8월달, 뭐 정말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항상 트렌드를 선점하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재료들을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급등주를 추격해서 하는 건 절대 없고 다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미리 선매수를 해서 급등을 보이고 하는데요. 마찬가지 최근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전방송사에서 수익률 1위,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방송, 서울경제TV, SBS, CNBC 모두 다 제가 수익률 1위를 거쳐서 왔는데 현재 한국경제TV에서 오늘 또 방송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녁 8시 방송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장 추천주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이제 첫 번째 이제 큐리언트입니다. 큐리언트. 자, 큐리언트의 이제 대주주가 이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그리고 또 아주 파스텔은 연구소. 그렇게 이제 대주주인데요. 얼마 전까지 관리 종목 지정도 됐었고 거래 정지도 이루어졌었어요. 이제 관리 종목 탈피가 됐고 원래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도 임상 일상에 대한 부분 지금 연구 진행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올해 말에 미국에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 가능성도 있고 예전에 이제 기술 이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었는데 뭐 거래 정지가 되면서 기업이 상당히 힘들어졌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완료 예정이라는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반 경기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영풍정밀입니다. 영풍정밀 이제 영풍그룹 내에서 이제 지배구조가 개편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최신혜와 장신혜 두 가문이 지금 영풍정밀에 대한 주주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배구조에 대한 지분 싸움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고려신용정보 또다시 또 단골 손님으로 영풍정밀하고 뭐 고려신용정보 자주 등장하는데 항상 좋은 추억을 보여줬어요. 고려신용정보 결국 이제 채권 출심이 늘어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게 쉽게 이제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있고 올라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채권 출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